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서바이벌 아카데미. 제가 서바이벌 아카데미를 두 번째 판을 끝을 못 봤어요. 그죠? 두 번째 판을 끝을 못 보고 이 캐릭터도 이걸 못 풀어줬는데, 라푼젤 캐릭터로 두 번째 맵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게 못 깨가지고 계속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브 스킬도 사서 가고 깨고 말테다. 그래서 쌍검 갑니다. 쌍검 병법서 가고요. 석궁 갑니다. 그리고 쌍검 갑니다. 좋았어, 빨라. 그리고 이번에는 뭘 또 가볼까? 투구는 가야 될 것 같고요. 투구는 좀 필수 같다. 자, 투구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메두사까지 있으면은 완벽한 좀 버틸 수 있는 조합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 들고 가고요. 석궁 기회가 된다면 이 정도면은 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요 정도 풀어놨거든요. 여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여기서부터 뭐가 추가될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묶어놓고 패면 되겠죠? 저 친구는 묶어놓고 팬다고 치고, 자, 쌍검 투구가 잘 버텨주긴 해요. 쟤네들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거 지금 액티브 스킬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안 단다. 약해요 지금. 많이 약합니다. 어우, 쓰겠는데? 액티브 스킬 쓰겠는데 벌써? 자, 부적 갑니다. 어허이. 아, 이제 한 마리 있을 때 쓰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와, 위험해요, 위험해. 하, 지금이다. 어, 너 왜 안 죽었니? 어, 쟤 왜 안 죽었지? 화염 장갑 가고요. 쟤 왜 안 죽었지? 자, 이거는 조각상 갑니다. 지금 기사검 마스터 했고요. 아, 기사검 마스터해. 기사검이 이제 조합이 완성됐고요. 팽이 갑니다. 팽이 조합 완성됐고요. 쌍카의 조합 완성됐고요. 투구는 있나 없나 모르겠고, 그다음에 메두사도 완성이 됐고. 병법서 끝. 네, 이번에 기피코 승리하리다. 둘러싸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팽이를 가줬고요. 하! 석궁 끝! 아니, 밑에 패시브보다 무기가 더 레벨이 올라야 수월한디. 하! 수틀리면은 액티브 스킬 쓰면 돼요. 수틀리면 지금 쓰자 그냥. 오케이. 수가 틀리진 않았지만, 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쓴다. 하나. 상자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많이 뜰 때는. 아, 얘는 죽지가 않아.
이제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애들이 아니야. 탈출하라고 만들어 놓은 애들 같아요. 이 해골들은 끌고 모으고 생존에 초점을 둔다. 아, 아니면 잠깐. 그렇지. 하나짜리. 자, 고기를 먹고요. 두 번째 맵은 시간이 짧았던 걸로 기억하니까 20분대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기사검, 기사검. 너가 딜이다. 주 딜이다, 주 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히려 지금 갑옷도 갑옷이지만 메두사 때문에 여기를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다. 안 맞고. 지금은 엄청 좋은 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데미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기 레벨이 지금 처참합니다. 처참해. 그래도 지금 버틸만한 그 구실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 여긴 상자로 버티는 느낌이라. 나이스. 여러 개 좀 줘라, 여러 개 좀. 계속 얼릴 수 있나? 가능한데 좀 맞을 것 같은 느낌. 아직은 소소합니다. 기사검. 기사검이랑 쌍칼을 조금. 하아. 다른 무기도 좀 보고 싶어 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는 깨려면 이 조합이 제일 좀 무난무난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건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다른 무기들은. 안 돼. 나가야 돼, 여기 나가야 돼. 와, 쟤네 안 죽는 애들이라. 와, 빡세다잉. 저 화염 장갑 갖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주고. 액티브 스킬 하나 썼습니다. 잡고요. 나이스. 이렇게 여러 개. 오케이. 자, 자, 자. 조심. 투구 올라갔고요.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개 먹어 놓고요. 액티브 스킬. 딜이 조금 나와요. 살짝 체력이 줄어드는 게 보인다 얘네가. 그쵸? 좋아요. 이제 없어졌다. 드디어 아이고. 뭐가 필요하냐면 방패 정도? 죽어 죽어. 오, 나이스. 오, 잘 잡아요. 여러 개. 여러 개. 싼 건 갑니다. 싼 검도 아무튼 위에 있는 거 다 각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위험한 건 아니었지만 안 맞네? 아! 아 이거 타이밍을 못 보고 여기 끌고 나와서 처리하고요. 하나 화염 장갑도 마스터했습니다. 위험 위험 너무 액티브 스킬만 믿으면 안됩니다. 너무 아프다. 나이스 타이밍 보기. 액티브 스킬이 도처에 널려있네요. 다행히 마지막은 방어구 먹어도 될 것 같고 딱히 막 생각나는 패시브가 없긴 한데 애매합니다. 나이스 타이밍 좋았고 팽이 갑니다. 팽이가 오 다섯 개. 나이스. 마스터입니다. 뭐가 마스터? 투구가 마스터. 아 팽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잡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치 그치. 나이스. 자, 밑에 이제 저 먹으러 가야 되는데. 보호막 3칸까지 차고요. 이걸 먹어서 3개짜리? 5개짜리? 하나짜리. 자 이제 팽이가 공격력이 조금 됩니다. 둘러싸여도 버틸 수 있나요? 되나요? 오케이. 애매합니다. 도망갑니다. 빨리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투갑입니다. 그렇지. 메두사의 좋은 점 애들이 고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투갑할 수 있다. 이렇게 팽이가 너무 좋다. 아 팽이가 와 팽이가 진짜 좋은데? 기사검 6렙. 아, 물론 이제 팽이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팽이부터 오는 게 좋지 않나. 자 10분입니다 10분. 현재 각성 무기 하나밖에 없고요 원하는 무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레벨업으로 이제 방패 이런 거를 좀 얻고 싶은데 어 좋아요. 나쁘지 잘 잡습니다. 방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방패 아니 팽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잘 잡고 있는 모습. 자 이제 패시브 끝났어요. 어 패시브 끝났고 이제 팽이가 답이었다. 아이스 여러 개? 하나. 쌍검도 이제 1원만 하면은 각성이 되어있는 상태. 지금 자석 범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굉장히 잘 잡고 있다. 자 쌍검 각성 나왔구요. 계속 거라. 아, 일단 각 잡고요. 그렇지. 아 너무 좋다. 메두사 너무 좋다. 자, 천강 신검. 자, 레벨업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안 무서워. 꽤 아플걸. 꽤 아플걸. 저기 껴서 죽다니 멍청한 녀석.
기사검 각성 나온다. 나왔다리. 각성은 이제 물론 저 친구를 잡아줘야 무조건 각성이 됩니다. 지금 액티브 스킬은 나중에 보스 때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프라가라흐 나왔다. 프라가라흐. 어? 자석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자석을 먹어도 되네요. 굳이 패시브에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무기는 마지막에 이제 방패라는 무기만 나와주면은 만족합니다. 굉장히 버틸만 해줬어요. 그 팽이가 나오고 나서 자꾸 버섯이라고 하려고 하지? 자 컷 여러 개? 하나 메두사. 메두사도 각성이 있습니다. 타임이 좀 더 빨라졌다. 뭔가 저번과는 다르게 좀 수월한 느낌이랄까? 실력이 좀 느는 걸 수도. 잘 잡죠? 방패 나왔다. 끝났다. 자, 다 모았습니다. 레벨업만 잘하면 돼요. 걱정이 없습니다. 레벨업만 잘한다면. 각성은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프지? 아프지? 가만히 밖에 못 있겠지? 죽었겠지? 죽어버렸지? 방패 2렙. 메두사 각성 시켜보고 싶은데. 메두사를 각성시킨 적이 있는데 시키자마자 죽어가지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석 나이스. 어? 언제 나왔어 저거? 아, 저 녀석 메두산 7렙이 말렙이었구나. 너 이 녀석 여기 서라. 계속 거라. 나온 줄 몰랐어요? 일로 와 임마. 보스? 보스 알았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왔구요. 자, 메두사 진화했구요. 일로 와. 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액티브 스킬을 이렇게 아껴놨다. 어, 되겠냐? 아, 끝나버렸죠? 너무 가볍게 깨버렸습니다. 저번에 이걸 왜 못 깬 거야? 자, 두 번째 맵을 클리어 했습니다. 자, 심해의 먹물술사. 어? 해방의 망치 다섯 개 못 구한 것 같은데? 과연 다섯 개 주는 게 있을지. 없다. 자, 보상은 없었고요. 저거는 또 세 번째 맵에서 보여드려야겠는데요? 자, 오늘은 서바이벌 아카데미 두 번째 맵을 클리어 해봤고요. 이거 왜 헤맸었는지 좀 쉽게 클리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용룡이었고요.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